침묵이 있거나 약간만 어색해지면 네. 오버를 해. 오버를 해. 아, 속 시원해. 딱 그 오버라는 표현이 뭐냐면 약간 뻘짓을 해. 저는 오버인데 막 약간 뻘짓을 하는구나. 어색하면 침묵을 못 견뎌. 오, 진짜 그렇습니다. 네. 거기에 막 사족을 붙임으로써 더 꼬여요. 맞아요. 첨언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첨언 많이 하시죠. 네. 그리고 그 첨언 중에는 네. 이상한 은유법이나 비유를 쓰지 마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누구한테 아 오늘 만나뵈서 좋았습니다. 근데 그걸 잘해보려고 오늘 참 좋았습니다를 제 마음에는 무지개가 떴습니다. 근데 혹시 나라 씨 마음에 쌍무지개가 떴나요? 여자가 무지개 쌍무지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갑자기 뜬금없이. 저는 좀 물음표로 남는 걸 좀 싫어해요. 고마워요. 다 느낌표로 만들어줘가지고 너무 고마워.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런 거.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꾸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33살 변리사 이희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내 얘기 금지 말고 내 얘기 오케이 하러 온 39살 수학 강사 정태희입니다. 저는 좀 물음표로 남는 걸 좀 싫어해요. 아이고, 이 물음표 사건이 아주. 저는 사실 물음표가 커지면 갈등이 더 커져서 그래서 물음표인 건 빨리 맞아, 맞아. 빨리 느낌표로 바꿔야 된다는 주의. 이게 뭔 말이지? 약간 직진남? 막 이런 거 약간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거다 보니까 제가 그만 속도를 좀 늦춰달라. 재미있고 유쾌하고 그런 모습이 너무 좋게 보였던 것 같아요. 고마워요. 다 느낌표로 만들어줘가지고 너무 고마워. 다른 내용 아니야? 좀 안 좋죠. 얼굴도 안 좋고. 옥순이에게 사과하러 왔다고 전해주시겠어요? 혹시 옥수님은 지금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연애 다들 몇 번 해보셨어요? 연애? 제로! 0입니다. 궁금한 게 키스는 해본 적 있어요? 엄마 오빠 쪽은 해줬겠지. 엄마 말고. 엄마 말고? 이성이랑. 이제 여성분들이랑 사적으로 만나게 되면은 대화리냐 이런 걸 잘 못합니다. 아 드시죠. 네 드시죠. 아 이거 유명하지. 귀여우셔요. 내 얘기 금지! 내 얘기 금지! 왜 이 타이밍에 여기서 내 얘기를... 근데 되게 직업군이 되게 반전이셨어요. 다시 한번 할까요? 제 얘기 금지! 내 얘기 하지 말라고. 아니 소개팅 자리에서 자기 얘기를 금지시키면 뭔 얘기를 해? 여기 오늘 두 분이 나오신 가장 큰 이유가 모쏠? 탈출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탈출하기 위해서 내가 좀 어떤 면이 있나 이걸 좀 알아보러 나오신 건데요. 이 모태솔로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네,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요. 미혼 청년 3명 중에 1명이 연애 경험이 없는 모태솔로다.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정도예요? 29.1%. 와. 네. 생각보다 많구나. 너무 많죠? 네. 경험들은 좀 있으세요? 썸에서 아니야 조금 더 넘어가 봐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적 있으세요? 저부터? 썸? 썸이 뭔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물음표, 물음표. 물음표네. 아니, 진짜 모르겠습니다. 그게 썸인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그럼 고백 그냥 일방적으로 좋아할 수도 있잖아요. 응, 고백을 할 수도 있잖아. 고백 해보긴 했는데 예,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았죠. 왜 어떤 상황이? 그러니까 되게 약간 일방적으로 밀어넣는 고백 그런 느낌이 됐던 상황이 있었어가지고. 그러면 저는 짝사랑은 해본 적이 있는데 고백은 해본 적은 없고요. 네, 제 입
입장에서 썸이라고 느낄 만한 일이 있었던 적도 없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나중에 알았는데 이미 남자친구가 있었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짝사랑을 시작하던 시기에는 없었는데 이제 중간에 생겼다든지 이러면은 전 접어가지고 딱히 드러내지 않고 그냥 네. 네. 근데 이렇게 이 두 분을 포함해서 예. 모태솔로들은 대부분 이성 울렁증이 있어요. 울렁증. 이성 울렁증. 네. 이성을 대할 때 조금 편안하면 네. 훨씬 더 그 다음 단계에서 더 좋은 쪽으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성에다 울렁증이 있으면 굉장히 어려움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편안하고 유쾌한 기억이 아니라면 다음번에는 자리조차 나가는 게 좀 불편하고 불편 꺼려지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요. 이제 울렁증이 있다면 이거는 좀 잘 파헤쳐서 생각해보는 건 되게 좋은 기회일 것 같아요. 네. 이성 울렁증 이제 저 두 분께는 네. 여성 울렁증 체크리스트 저희가 일곱 문항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여성을 만날 수 없는 남초 환경에서 내가 성장을 했다. 외모에 자신감이 없다고 생각한다. 여성과 단둘이 밥을 먹는 게 긴장된다. 여성과 눈을 제대로 마주치기가 힘들다. 체크해보셨죠? 네. 네, 이 일곱 문항 중에서 네 가지 이상일 때 네. 남성들의 경우엔 여성 울렁증이 좀 있나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두 분은 몇 개나 해당이 되세요? 몇 개 나왔어요? 저는 일단 1, 2번은 맞는 걸로 됐고요. 네? 3, 4호가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여가지고 소개팅 자리나 이런 자리 가게 되면 잘 못하게 되는. 네. 그래서 이거를 접는 걸로 쳐야 될지 3, 4호를 안 접는 걸로 쳐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 5개인 것 같습니다. 네네. 1, 2, 3, 4, 5, 5. 네네. 저도 태형이랑 비슷하게 1, 2번 확실하고 3, 4, 5번도 박사님 말씀대로면은 접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일 와닿는 문항은 어떤 겁니까? 저 2번이요. 남초 환경, 그다음에 외모 자신감, 네. 단둘이 밥 먹고. 전 자신감 없습니다. 전 2번. 외모에 자신감이 없다. 두 분 다 똑같으시네요. 네. 두 분 분명히 사적인 자리에서 이제 여성 울렁증이 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약간 모드가 바뀐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그냥 일상적으로 이렇게 공적인 자리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거랑 뭔가 잘 돼가지고 그 분과 뭐 발전될 여지가 있다 싶은 자리가 되면 그냥 바뀝니다. 상대방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런 걸 모르는 건 아닌데 사적인 자리로 넘어가게 되면 그게 이제 전혀 실현이 안 되는 거죠. 네. 현상은 알고 계시는 그쵸? 것 같아요. 네. 나한테 그런 현상이 네. 있구나 네. 아는데 네, 맞습니다. 그 현상이 왜 생길까요? 그거를 모르는 겁니다. 아, 그걸 모르시겠어요? 네. 그거를 모르는 겁니다. 생각은 오래 해보셨어요? 네. 깊게?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대학생 때도 이랬었거든요. 네. 네. 왜 이럴까에 대해서 생각은 해봤는데 사실 저도 그렇게 되는 이유나 이런 거는 잘 모르는 상황이어서 사실 이유를 알면은 그 이유를 토대로 바꿔볼 시도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사실 그런 상황도 아니었었고 그렇다면 네. 어떤 생각을 해보셔야 되냐면 네. 남성으로서 어떤 자기 어떤 자아상이라든가 네. 이런 생각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떠세요? 남성으로서 본인이 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남성으로서 뭐 이런 외형이나 뭐 아니면 제가 하는 뭐 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이 제 스스로 여성분들한테 어필할 만한 매력 요소가 내가 뭐 있지라고 생각해 보면 뭔가 딱히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구체적으로는 저는 괜찮은 감정이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반대의 상황처럼 흘러갈 때 네, 대부분은 거절의 단계로 결국 종결이 됐었거든요. 소개팅 뭐 20번 이런 거 할 때도 그 거절의 의사를 이제 받았을 때는 좋아했던 감정 전체가 통째로 부정당하는 그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네, 그 감정 자체가 부정당하는 게 너무 괴로운 네, 그런 느낌? 그러니까 거절당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게 좀 생긴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여성분과 톡을 이제 뭐 친구가 됐든 뭐 소개팅이 됐든 이제 주고받잖아요. 톡 한번 보내고
근데 답이 없으면은 제가 너무 불안해서 톡을 그냥 지웠습니다. 에? 네. 아, 그, 뭐 얼마 시간은 얼마 어느 정도 지났는데요? 아니, 어느 정도 지났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즉문 즉답이 오는 게 저는 좀 편한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제 안에서 그냥 계속 불안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신경을 끌려고 톡들을 그냥 다 지워놨습니다. 약간 어떤 면을 좀 봐야 되냐면 사랑과의 관계를 편안하게 맺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는 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희수 씨의 기준에서는 네. 어떻게 하는 걸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뭐 여자분께서 본인의 모습을 가감없이 보여주는 정도까지 오는 것? 어허. 대답이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이나 마음이나 행동을 가감없이 보여주는 거. 네.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 과정은. 저는 9년 연애했거든요. 진짜요? 네. 한 사람과. 아. 네. 나의 인생을 같이 가야 되겠다 생각하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이 사람이 나한테 정말 가감 없이 보여주는 거 이것도 결과거든요. 이 빠른 결과를 얻고 싶어 할 때는 마음이 급해져요. 그래서 어떨 때는 자꾸 상대를 이것도 조금 표준어는 아니지만 네 쫀단 말이에요. 결과를 얻기 위해서. 네네. 그럼 이제 상대는 압박을 느끼죠. 프레셔를 느낀단 말이에요. 이런 면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업무할 때 좀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변리사라는 직업 자체가 기일의 노예라고 보통 스스로 평가를 하거든요. 변리사분들이. 날짜. 예, 날짜. 저한테는 그 기일이 그가 4박 5일이었던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조급해지고 그 안에서 모든 게 정리가 돼야지만 밖에서도 좀 편안한 관계를 지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고. 아니, 그렇다면 또 갑자기 좀 궁금한 게 생기는데 네. 뭔가 확실하게 가부를 결정을 하고 매듭을 딱 짓지 않으면 본인이 불편하고 불안한 거잖아요. 네. 그걸 알고 계시면 훨씬 더 그런 상황에서 좀 더 잘 대처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대체 이 두 분은 연애가 왜 그렇게 어려운지 잘 안 되는 건지 두 분을 위해서 현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즉석 소개팅을 준비해봤습니다. 누구랑? 현장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제가 나가는 거 아니고요. 갑자기 나왔는데 제가 앉아있는 거 아니고요. 정말 매력적인 여성 한 분을 이렇게 섭외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쩐지 화장실 갔다가 놓는데 네. 되게 아리따운 여성분이 지나가시는 게 보이더라고요. 아, 보셨어요? 네. 보셨구나. 근데 또 보셨어요. 자, 그러면은 멘털 케어룸으로 한번 모셔볼까요? 네, 근데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아니, 저희가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그러게요. 아니, 수신은 좋아하시네. 10분 동안 정말 리얼 즉석 소개팅이 진행된다고 10분이요? 하니까. 네, 네. 네. 자, 멘털 케어룸으로 모시겠습니다. 아, 네. 태희 씨는 아직 시작하는데 이미 여기서 한숨을 계속. 자, 태희님 준비하셨으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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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름도 있어요. 혹시 성함이? 네, 저는 네 곽나라라고 합니다. 28살이. 네, 안녕하세요. 정태희라고 합니다. 네. 39살입니다. 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아, 되게 미인이시네요. 네. 아, 되게 미인이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방송 보셨으면은 그 네. 2화나 4화에서의 그 제 침묵 장면도 보셨겠네요. 아, 내 얘기 금지요? 아니요, 그 전에 솔직히 혼자 가는 거를 각오하고 있었거든요. 아, 정말요? 네. 아,
정신 차려요. 네, 아마 보통 이제 그게 제 보통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네, 지금도 약간 그런 상태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상태가 혹시 어떤 상태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이렇게 엄마를 꺼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던져주시면은 이제 그거에 대한 대답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저랑은 대화가 좀 잘 통하는 것 같으세요? 되게 힘드실 것 같습니다. 되게 힘드실 것 같습니다. 혹시 술도 좋아하세요? 네? 술 좋아하세요? 아, 술이 좀 약한 편이어서 이렇게 좀 천천히 옆에서 마셔주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제가 막 많이 마시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면 퇴근하고 보통 뭐 하세요? 제가 일을 아무래도 지방에서 좀 숙소에서 있어가지고 지방에서 이제 일하고 할 때는 그냥 일하고 쉬고 일하고 쉬고만 하고 있고요. 이제 서울 와서 이제 아예 끝나고 서울 와서 쉴 때는 이제 그때 스케줄 있으면 스케줄 하고 없으면 그냥 집에서 누워 있는 편이긴 하거든요. 소개팅 1분 남았습니다. 네. 자 마지막 어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소개팅 1분 남았습니다. 자 마지막 어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아 끝인가요? 고생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네. 네. 혹시 궁금하신 거나 다른 건 없으신지. 여기까지입니다. 네. 아, 두 분 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 일단 긴장하셨어 진짜. 진짜 갑자기 표정이 무슨? 일단 표정 좋아. 웃으셨어, 웃으셨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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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예, 저는 이희수라고 하고요. 33살. 네. 빠른 결과를 얻고 싶어 할 때는 마음이 급해져요. 쫀단 말이에요. 결과를 얻기 위해서. 네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아까 화장실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얼굴을 살짝 봤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혹시 뭐 다른 촬영 있으신가 싶어서. 네. 그런 줄 알았는데 여기에서 만나뵐지는 저 꿈에도 몰랐습니다. 네. 시작을 잘하시는 것 같은데. 말씀을 너무 잘하셔.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세요? MBTI 저는 ENFP. 저도 ENFP. 진짜요? ENFP. 진짜요? ENFP. 약간 비슷한 결이신 것 같아요. 네. 벌써 느낌표인데? 이렇게 모의 소개팅 이런 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전 소개팅이 아예 처음이어가지고. 진짜요? 네, 많이 해보셨어요? 저는 한 20번? 해봤는데. 되게 많이 해보셨네요. 네, 방송이랑 되게 그래도 좀 많이 다르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방송에서 봤던 이미지랑은 많이 다르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평소에 어떤 거 좋아하세요? 뭐 미술관 같이 이렇게 미술 작품 전시해 놓은 카페 이런 것도 괜찮고. 그럼 종로나 삼청동 가는 거 좋아하시나요? 좋은 장소 추천해 주시면 한번 방문해 볼 생각 있습니다. 방문을 한번 배고 같이 가자고 했는데. 맛집 가는 거 좋아하세요? 버섯 요리. 그래서 쫀득한 식감이 좋더라고요. 저도 샤브샤브 같은 거 좋아해서 버섯 샤브샤브 좋아해서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버섯 샤브 기회 되면 다음에 뭐 샤브샤브나 그런 것들 먹으러 가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종로 쪽 샤브샤브 그런 집 카페 이런 거?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잘하시는데 진짜.
오, 귀가? 어, 네, 쓰셨습니다. 네. 자, 두 분 소개팅 잘 봤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어. 아, 아이고, 왜 죄송해요, 저한테? 아, 이분들 보니까 좀 이런 면 때문에 모태솔로에서 이게 좀 탈출하는 게 어렵겠구나. 그게 좀 느낀 거 있으세요? 여성분이 물어보고 본인 얘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얘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내 얘기만 하고 있는 그 상황이 여성분이 마치 인터뷰어가 된 느낌. 예. 그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영화 보는 거 좋아하세요? 소개팅 많이 네. 해보셨어요? 혹시요? 네.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좀 말할 수 있는 즐거움이 있는데 그 기회를 조금 많이 주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좀 아쉬움. 매우 날카로운 네. 의견입니다. 역시 변호사 사람은 다르네. 아니 근데 희수님이 전 생각보다 되게 말씀을 잘하시고 스타트가 좋다고는 전 생각을 했는데 뒤로 갈수록 이제 말하자면 그런 느낌 때문이었는지 뭔가 제 머릿속 업체 미팅하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이 난 거예요. 업체 미팅. 뭔가 아 그냥 미팅 아니고 업체 회사 대 회사로 약간. 약간 회사... 샤브샤브 계약할 것 같은. 약간 종로 쪽에 거리감이 좁혀지지 않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이성에게 호감을 주려면은 이 미묘한 신체 언어를 잘 써야 된다고 예전부터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어휴 희수 씨는 생각보다. 안 떨고 자연스럽게 잘 하시더라고요. 미소도 너무나 호감가게 잘 지으시고 그리고 시선 처리도 상대방을 딱 보고 있더라고요. 다른 촬영 있으신가 싶어서 네. 네 그런 줄 알았는데 여기에서 만나 뵐지는 저 꿈에도 몰랐습니다. 네. 근데 이 신체 언어와 상관없이 쓸데없는 대답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소개팅을 20번 해봤네. 전 소개팅이 아예 처음이어가지고 아 진짜요? 네 많이 해보셨어요? 저는 한 20번? 해봤는데. 네, 많이 해보셨네요. 곡고말 빨 빼고는 신체 언어는 굉장히 잘 쓰신 것 같아요. 아유, 쓸데없는 얘기하는 거 빼고는. 근데 이제 우리 정태희님은 네. 제가 이렇게 들어봤거든요. 저도 예전에 그런 습관이 있었는데 이게 되게 안 좋은 습관인데 네. 이게 혀 차는 이런 네. 소리 있잖아요. 그거를 이게 말이 안 나오거나 좀 긴장되면 그걸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고. 네, 이게 어차피 이제 좀 힘드시지 않으셨을까. 그러니까 이 자리가 많이 불편해 보인다는 게 밖에 있는 사람까지 느껴지거든요. 네. 그게 좀 아쉬웠다라고 제가 한번 뭐 어줍지 않게 예, 한번 관찰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상담은 네. 지금부터거든요. 우리 오 박사님이 두 바닥 쓰셨어요. 아니, 종이가 빽빽해졌어요. 여백이 보이질 않는데. 진짜. 모태솔로들이 넘어야 될 관문들. 네. 첫 번째 관문이 이성 울렁증이라면 네. 연애에 성공하기 위해서 그 넘어야 될 두 번째 허들, 두 번째 관문이 뭐냐면요. 건강한 자기 공개예요. 이거에 따라서 이 만남이 의미 있게 지속이 될지 이어갈지 아닐지가 결정이 돼요. 건강한 자기 공개는 뭐냐면요. 마음에 좀 들 때는 약간 마음에 든다는 표현을 건강하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아직 충분히 서로의 어떤 마음이 통하지 않았는데 너무 급하게 너무 서둘러서 많이 해. 그러면 상대가 굉장히 당황하고 부담을 느끼면 이렇게 확 도망가고 싶잖아요. 근데 또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데 아무런 표현을 안 하면 모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적당한 아주 건강하게 과하지 않게 또는 부족하지 않게 자기 공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건강하게. 근데 두 분은 보면 희수 씨는 아까 10분 이 소개팅에서 어떤 면이 있었냐면요. 네. 상대가 그냥 생각을 말한 거거든요. 어떨 때는 만나보니까 방송에서 보던 거랑 좀 다르시네요. 이건 본인의 생각을 얘기한 거거든요. 네. 근데 감사합니다 이러더라고요. 네, 방송이랑 되게 그래도 좀 많이 다르신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유, 방송에서 봤던 이미지랑은 많이 다르신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건 꼭 칭찬은 아니에요. 맞아. 아 그렇다고 비난한 맞아, 맞아. 건 아닌데 자기 생각을 말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딱 받아서
아, 어떤 면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요. 어, 그렇게 이래야 해야 되는데. 되는데. 감사합니다. 이러니까 상대가 내가 잘하셨어요. 칭찬을 한 건 아닌데 이게 굉장히 큰 본인의 바뀌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떤 여성분과 상황이 조금 진전이 될 것 같아 보이면 그 과장된 해석 그런 게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제가 갑자기 궁금한 게 생기는데 네. 뭐 굉장히 피드백이 많을 거 아니에요. 댓글을 비롯해서 네, 그중에 그렇죠. 뭐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또 어떤 거는 그렇지 않은 부정적인 것도 있는데요. 네. 아 다른 사람들이 이런 면을 이렇게 좀 바라보고 해석하는구나라는 걸 또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기도 하거든요. 오, 네, 맞습니다. 이번에 그런 기회가 되셨어요? 네, 저도 태희형처럼 댓글 하나하나 이렇게 전쟁하면서 읽었는데 네네. 뭐 속된 말로 뭐 결혼까지 이미 했다, 아들 낳았다 뭐 그런 얘기들 있더라고요, 댓글로. 아, 댓글로? 네, 이미 그렇게 생각을 했다 뭐 그런 얘기가 있던데. 분들의 댓글은 막 그렇게 악플 이런 정도까지 느껴지지는 않더라고요. 악플 이런 정도까지 느껴지지는 않더라고요. 바로 이런 점인 것 같아요. 이게요? 그쵸? 지금 또 뭐가 지나갔나 봐. 미묘하게 약간 옆길로 세요. 약간 본인이 나름대로 독특하게 알아듣는 면이 있어요. 지금 나하고의 대화에서도. 아, 예, 좀 그런 게 있어요. 지금 핵심이 뭐였냐면 아, 나한테 이런 면이 있구나라고 좀 알아차리는데 그 프로그램이 도움이 많이 됐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였거든요. 근데 이 머리 좋은 분이 이걸 딱 듣고 아니, 그 저한테 그렇게 악플이 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 이런 면이네. 희수 씨가 이면 때문에 이게 사실 해결되면 많은 부분이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도 봐요. 또 하나는 상대가 왜 그런 질문을 하고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를 생각하거나 궁금해하면서 대화를 해야 되거든요. 아, 상대방의 의도. 네, 네. 그럼 예를 들어 나라 씨는 뭐 좋아하세요? 그럼 아 저는 뭐 좋아해요? 그러면 혹시 배고프세요? 뭐 좀 뭘 좀 시킬까요? 그 상대가 먹는 걸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아, 이 사람이 혹시 지금 좀 배고픈가 하는 거를 그래서 물어볼 수도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물어봐줘야 되거든요. 아, 그럼 종로나 삼청동 가는 거 좋아하시나요? 좋은 장소 추천해 주시면 한번 방문해볼 생각 있습니다. 맛집 가는 거 좋아하세요? 네, 맛집 좋아합니다. 맛집 버섯 요리. 그래서 쫀득한 식감이 좋더라고요. 쫀득한 식감? 네, 버섯 이렇게 네. 먹다 보면 주고받고 하는 거는 잘 돼요. 근데 이 주고받고 하는 거에 너무 호흡이 가빠. 그러니까 이 대답을 하는데 너무 조급해서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이 질문을 했는가를 파악할 여력이 없는 것 같아요. 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럼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대화가 되게 피상적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아, 이분은 대화를 할 때 사일런스를 못 견디는구나 생각 딱 들더라고요. 침묵을 못 견뎌. 그 침묵 못 견딘다는 얘기 진짜 동의합니다. 저 다른 사람들이랑 모임하거나 이렇게 할 때도 침묵 있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되게 불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침묵이 있거나 약간만 어색해지면 네. 오버를 해. 아유 속 시원해. 딱 그 오버라는 표현이 뭐냐면 약간 뻘짓을 해. 진짜 아우 맵다 매워. 아니에요.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근데 어쨌든 아무리 다른 표현을 해봐도 딱 맞는 단어가 영어로는 오버인데 막 약간 뻘짓을 하는구나. 어색하면 침묵을 못 견뎌. 진짜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막 책 서점 가서 공부하는 것도 일가견 있으니까 막 책 사가지고 막 대화를 재밌게 하는 101가지 방법 막 이런 거서 막 굴굽고 막 그런 적도 있으시죠? 유머 막 외우고 그런 거 없으세요?
실제 유튜버한테 강의도 들었었으니까. 아, 그래? 다 봐. 그 어색한 유머 희수 씨는 안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편안하게 있어도 되고 대화가 끊기면 그냥 지그시 그냥 그 사람의 이야기를 내가 열심히 듣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냥 가만히 있어줘도 그거 자체가 존중인데 너무 잘하려고 애쓰면 성급해지고 네. 오버하고 뻘짓하고 또 네, 뻘짓하고 거기에 막 사족을 붙임으로써 더 꼬여요. 어 맞아요. 첨언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첨언 많이 하시죠. 예. 네. 그리고 그 첨언 중에는 네. 이상한 은유법이나 비유를 쓰지 마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누구한테 아 오늘 만나뵈서 좋았습니다. 근데 그걸 잘해보려고 오늘 참 좋았습니다를 제 마음에는 무지개가 떴습니다. 근데 혹시 나라 씨 마음에 쌍무지개가 떴나요? 여자가 쌍무지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갑자기 뜬금없이. 저는 좀 물음표로 남는 걸 좀 싫어해요. 고마워요. 다 느낌표로 만들어줘가지고 너무 고마워.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런 거 마음의 은하수 쌍무지개 뭐 불꽃놀이 뭐 지금 제가 들어도 물음표 느낌표 아 이런 거 힘드네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많은 오해를 쌓고 아. 어떤 사람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을 하는 거 이럴 수 있거든요. 너무 급하게 과도하게 막 마음을 얘기하니까 상대는 어 난 아직 그럴 마음이 없다라고 표현한 편이었고 네. 우리 태희 씨는 독특한 면이 있는데 어떤 면이냐면요 지나치게 정직하시더라고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니까 네. 뭐가 문제가 있냐면 유머와 위트가 없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술 좋아하세요? 아, 술이 좀 약한 편이어서 이렇게 좀 천천히 옆에서 마셔주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네. 제가 막 많이 마시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퇴근하고 네. 보통 뭐 하세요? 친구들이랑 보드게임을 하러 간다든지 그런 스케줄이 잡히면 스케줄을 하고 없으면 그냥 집에서 누워있다가 때 되면 밥 먹고 네. 편안하게 네. 흘러가면 되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는 굉장히 성실하게 대답은 네. 하지만 네. 여자 입장에서는 내가 궁금한 걸 물어봤는데 당신은 나한테 안 궁금하세요? 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여성분이 뭐라 그랬냐면 나한테 궁금한 거 궁금한 거 없냐는데 네. 자 마지막 어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네. 아 끝인가요? 혹시 궁금하신 거나 다른 건 없으신지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저는 네. 눈치가 좀 없다고 하더라. 그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 왜냐면 네. 상황을 조금 못 읽어주시는 것 같아. 이렇게 만나는 사이다? 썸을 네. 타고 있으면은 여자는 저는 썸을 타고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는 저는, 썸을 네. 안 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네. 네, 오히려 여자 쪽이 좀 상처받을 것 같아요. 그런 거를 부정하진 않습니다. 제가 눈치를 읽어 없는 편은 맞기 때문에. 네. 그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문제는 저도 이거를 뭐 네, 알 방법이 없으니까 네. 아니 근데요 눈치가 없는 게 둔해서 없는 게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 둔한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니고요 약간 다른 사람에게 관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아 맞아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네. 맞아요 맞는 것 네. 같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맞아. 누가 이렇게 만약에 태희 씨를 조금 호감을 가질 때 여성이 네. 그럼 막 드러내놓고 막 그러지 않거든요. 그쵸. 근데 둔한 사람은 표시를 신호를 보내도 둔해서 못 받아들이는데요. 태희 씨는 둔한 게 아니고요. 네. 실제로 다른 사람 혹시 이 중에 나한테 좀 관심 있는 사람이 있나? 이거 자체를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 다르죠 그게. 그렇죠 그건 좀 다른 네. 거긴 하죠. 네네. 네. 사실 저도 제가 못 소린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소개팅 같은 걸 하게 되면 뭐 여성분들과 대화를 할 때 상호 호감이 생기기 위해서 그런 대화나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 단계에서 그게 진행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 있는데 안 바뀐다가 약간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게 머리로 아는 거랑
그 모드가 됐을 때 그걸 실행할 수 있는가가 연결이 전혀 안 되더라고요. 자, 그럼 그게 네. 어려운 이유를 어느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 네. 방법을 모른다. 네. 두 번째는 방법을 적용하려니 마음이 불편하다. 세 번째는 네네. 별로 할 의도가 없다. 여러 가지 이유가 네. 있을 수 있어요. 중에서는 1번인 것 같아요. 1번. 네. 마음이 불편하다거나 의지는 많은데 안 되고 있는 거고요. 네네네. 그 상황이 되면은 오히려 뭘 해야 될지 그냥 모르는 상황이 딱 돼버리는 그렇죠. 게 네. 돼가지고. 그게 네. 이제 그 약간 저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네. cognitive freezing이라고 해요. 인지적으로 딱 얼어버리는 거. 아,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네. 어떻게 네. 풀어나갈지에 대한 사고의 진행이 안 되는 네,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몰라서가 아니라 그때 안 되는 네.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안 되니까 그냥 얼어버린 상태 적용이 네. 안 돼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 되게 네. 미인이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못하는 거죠. 네. 못하는 게 맞을까요? 안 하는 걸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의 마음만 얘기하는 것보다는 상대방도 신경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상대방이 저한테 마음이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제 입장도 쉽게 못 꺼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대방은 전혀 마음이 없었는데 내가 그런 표현을 했을 때 상대방이 부담을 가지고 나를 밀어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기본적으로는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요. 거절당할까 봐 쪽팔리는 거잖아요. 거절당할까 봐 쪽팔리는 거잖아요. 아, 거절당할까 봐 쪽팔리진 않습니다. 거절은 어차피 늘 당했던 거기 때문에 거기 플러스 1이 된다고 해서 그렇게 되진 않는데 쪽팔리는 것보다는 그걸 통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걸 두려워하는 게 더 큰 것 같아요. 아하. 아,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마음을 표현을 했다가 오히려 그 사람과 관계가 단절이 된다면 단절된다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제 입장에서는 좀 더 크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요,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왜 그럴까 하는 고민을 지금 하면서 제가 듣고 있는데요. 물론 네. 굉장히 다양한 관점에서 봐야 돼요. 사회 안에서 다른 사람하고 이제 관계를 맺고 살아가잖아요. 우리 인간은요, 누구나. 네. 그래서 언제나 나와 타인과의 관계를 고려하고 살아요, 우리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생각을 하고 산다고요. 근데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와 내 모습이 저 사람한테 어떻게 비춰질까는 조금 다른 거예요. 네, 미묘한 맞습니다. 거예요. 네. 뉘앙스가. 네. 어느 쪽이 더 강하세요? 저는 연애 쪽에선 후자인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더 신경 쓰는 것 같아요. 네. 그러신 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는 저 사람의 마음이 궁금해요. 그렇죠. 네, 저 사람의 마음을 내가 궁금해한 거죠. 그렇죠. 네. 저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인 네. 거고요. 내가 더 큰 네.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태희 씨의 마음 안에는 내진 생각 안에는 본인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지금 한 번 들었어요. 본인에 대한 그럴 수 있습니다. 네네. 네. 저는 제가 안 나서도 되는 상황이면 굳이 나서려고 하진 않는데 제가 나서서 뭔가를 해야 될 때는 어쨌든 제 기준에 맞춰서 판단을 하거나 생각을 하거나 진행을 하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그래서 개입을 함으로 인해서 뭔가 바뀌는 거라든지 뭐 그런 게 딱히 영향력이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예, 굳이 안 하고 그냥 저는 묻어가는 게 좀 더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는 그냥 묻어가는 걸 좀 더 선호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네.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원래 성향이 네. 다양한 상황에서 내가 네. 유능하게 문제 해결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네. 뭐 결과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어떻게든 내가 여기 개입을 해서 처리를 하겠다. 내가 이거를 해낼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이거 유능하게 네. 해낼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네. 분이 있고 저는 잘 안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굳이 타인이면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인 관계에서 도와줘 이런 거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게 굳이 타인이면은 굳이 제가 나서서 하거나 그러진 않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네. 지인이 네. 도움을 청했는데 그 영역은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지인이 요청하면 해요? 별로 해본 적이 없으면은 네. 그건 차라리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어. 내가 그거는 해줄 자신이 없다. 좀 그 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편이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이제 장점으로 보자면 네. 나름 정확한 거죠. 네. 네. 그리고 본인이 봐서 이건 정확하게 내가 못하는 건 못한다고 얘기하는 정확성. 네. 전 그게 약간 영역 구분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아, 이런 영역 쪽은 내가 잘할 수 있다. 이런 영역은 내가 좀 못하겠다. 이게 좀 더 스스로가 구분이 돼 있는 네네.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네. 그런데 그 구분이 너무 정확하면 네. 너무 정확하면 네. 결국 벽을 깨고 나가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언제나 카테고리가 딱 정해져 있는 거죠. 네, 그런 느낌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10분 그 소개팅을 할 때도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 네. 계속 여자분한테 그러한 기본 전제를 계속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네, 이런 맞습니다. 사람이고요. 네, 네. 저는 이럴 때 말을 못하는데 나한테 이렇게 물어봐 주시면 나는 잘하고요. 네, 제가 이제 뭔가 이렇게 네. 끌어내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네. 뭔가 던져주시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아, 네. 네, 이게 좀 성에 차시는 답변일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거는 사실은 그 어떤 틀 안에서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틀을 깨고 나가야 되거든요. 제가 이런 거가 좀 어렵지만 네. 그래 당신하고는 내가 해볼게요. 이래야지 그 다음에 관계가 진전이 되는데 그쵸. 우리 태희 씨는 콘크리트한 어떠한 영역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러니까 아까 정확한 표현이 영역 구분이 돼 있는 네. 거죠. 요거는 내가 자신 있게 할 수 있어. 있어. 내가 개입을 네. 하면 요거는 잘 처리할 수 있어 와. 네. 나머지 아 이거는 내가 개입해서 잘 될 것 같지가 네. 않아. 네. 이게 완전히 구분되어 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수연님들은? 뭔가 타인에 대한 관심은 진짜 없는데 내 자신에 대한 과도하고 지나치게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실제 나오셨을 때 네. 저도 그렇고 인전이 형 두 분 다 너무 괜찮은데? 아. 그죠? 제가 만약에 뭐 제가 소개팅을 한다고 그래도 뭐 진짜로 뭐 서로 코드가 잘 맞고 있으면은 두 분 다 너무 괜찮게 만나봤을 사람들인데 왜 그거라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본인이 되게 매력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걸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약간 타인에 대한 관심이 없고 나에 대한 관심만 많다 이것보다는 타인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할 만한 근거가 없고 나에 대해서는 판단할 만한 근거가 많아서인 것 같아요, 저 스스로는. 뭐 이런 소개팅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연인 사이가 된다고 했을 때 뭐 그분이 나한테 호감이 있는지라든지 소개팅 자리에서 그 사람이 날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구나 아니면 뭐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겠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려면 어쨌든 제가 그것들을 토대로 생각할 만한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소개팅에서 첫 만남을 가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만남을 가졌을 때는 딱 처음 만난 거니까 제가 타인에 대해서 뭔가 판단할 만한 근거나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거. 네. 근거 참 좋아하시네요. 근혜 공식 좋아하시나 봐요. 이걸 어떻게든 풀어서 표현해 볼 수 있냐면요. 네. 어줍잖아 보이거나 본인이 아주 유능하게 보이지 않는 그 상황을 발을 안 들여놓는 것 같아요. 발을 안 들여놓는 것 같아요. 왜 우리가 크리스마스 무렵이 되면 네. 제가 애들한테 물어봐요. 야, 너 이번에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 받지? 그럼 대부분의 애들은 그럼요 이러는데 어떤 애들은 잠깐만요 이래요. 그리고 써요. 내가 착한 일 뭐 했나? 오 마이너스 2. 한참 계산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네. 11 그러면 그냥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게 본인 생각에 그게 이제 나름의 데이터인 거죠. 근데 보통 인간이 많은 거에서 판단을 하고 느끼고 하는 거는 지극히 상식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가장 일단 먼저 적용해 볼 네.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냥 느끼기에 뭐 저 괜찮은 애니까 뭐 선물 주시겠죠 이래야 되는데 그거를 막 한 10분 막 뭐 더하기 막 4 빼기 2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약간 네.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비슷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사람 안에는 좋은 점도 있고 아주 좋은 면도 있고 아주 자랑스러워할 면도 있는가 하면 그냥 보통인 것도 있고 그저 그런 면도 있고 그쵸. 좀 아 이건 내가 갖고 있는 면이 좀 안 좋아. 야 이거 진짜 내가 이러면 안 되는 게 다 섞여 있거든요. 네. 다 섞여서 그냥 통째로
에이 뭐 그래도 저 괜찮은 사람이죠. 이게 있어야 되는데 네. 우리 K씨는 이걸 이렇게 생각할 때도 불안해. 왜냐하면 데이터가 없어. 아니면 데이터를 다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러면 자기 자신을 통합적으로 느끼기에 어떨 때 불편해져. 네. 상대의 마음은 측정을 정확히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주관적으로 그냥 해석해서 받아들여야 되고 통째로 이렇게 확 느껴야 되는 건데 네. 이게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불안하고 발을 안 들여놓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아 그녀가 아까 웃으면서 고개를 두 번 끄덕였어. 그러면 2. 플러스 2. 약간 아까 한번 당황했어. 마이너스 1. 이렇게 해가지고 네. 아, 이 사람이 나한테 호감이 있는가를 측정을 할 수는 없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냥 나는 내가 그냥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이 좋아하는 마음을 좋게 표현하면 뭐 이 사람이 거절을 해도 이렇게 기분 나빠하지 않겠지라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나를 생각할까는 그거는 그 데이터를 얻기는 그쵸,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네. 그런 면이 있다는 걸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뭐 여러 그 부분에 네. 합으로 한 사람은 그냥 이렇게 훅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네. 분명히 뭐 미숙한 점도 있고 고쳐야 그쵸. 될 단점도 네. 있겠죠. 그러나 이런 걸 그냥 다 더하고 빼서 섞어버렸을 때 뭐 괜찮은 사람이지 이렇게 하는 생각을 좀 네. 많이 네. 해보셨으면 하는 그런 약간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인을 볼 때는 그런 식으로 좀 그렇게 좀 전체적으로 보는 것 같은데 저 자신을 볼 때는 약간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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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사실 약간 이걸 좀 극단적으로 한번 해본 게 있었거든요. 네, 말씀해 보세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때 어떤 감정이었는지 전혀 모르겠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한 달 정도 지나서 글로 한번 정리를 해야겠다. 그거를 한번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모호한 상태에서 계속 가다가는 방송 촬영 끝나고 나서도 되게 계속 악몽에 시달리다 보니까 이건 도저히 버틸 수 없겠다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나마 정리를 하고 나니까 어느 정도 제 스스로 정리가 돼서 아 이건 이랬었구나라는 게 스스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나중에라도 정리를 해보신 건 되게 잘하신 것 같아요. 공교롭게도 두 분이 지금 수학과잖아요. 네. 수학 강사시고 수학과 네. 나오시고. 네. 관계가 있나요? 수학은 논리적으로 그러나 그거를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약속을 지켜나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걸 맞습니다. 논리적으로 쫙 써나가는 거니까 인간관계하고는 어떻게 보면 양쪽 끝에 있다고 네. 볼 수 있죠. 전혀 상반된 거. 인간관계는 굉장히 모호하거든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한 걸 정량적으로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를 정량화하기가 너무 어렵단 그쵸? 말이에요. 근데 네. 수학은 언제나 정량화하는 면도 있단 말이에요. 명확하잖아요. 치 하면은 저게 뭘까? 그쵸? 뭐 무슨 의미일까? 네, 그러면 저게 어떻게 된 거지? 예, 그런 거에 대해서 막 생각을 고민. 그저께 치는 3이었는데 네. 막 수치로 아, 데이터로 수치도 수치로 바뀌는 겁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비교하는구나. 지난 그래서 정량화하기가 쉽지 않은 게 그쵸? 감정인데 네. 이 감정을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편안하게 소통하는 감정 언어라고 그걸 그냥 표현을 해본다면 네. 좀 서투신 거죠. 감정. 네. 박사님 네네. 어떻게 해야지 연애 꽃길을 걸을 수 있을까요? 이거 사랑에는 공식이 없잖아요. 네. 어찌해야 돼 이거. 그래도 구체적으로 좀 알려드려야죠. 네, 우리 희수 씨 얘기를 먼저 해볼까요? 네. 우리 희수 씨는 네. 잘해보려고 하는 장점이 있어요. 뭐든지. 네, 맞습니다. 그거 굉장히 장점인 것 같아요. 다만 또 그것이 양날의 칼이죠. 어떤 면이냐면 잘해보려고 하니까 빨리 좋은 결과를 얻고 싶고 잘 안 된다고 생각이 되면 굉장히 성급해지고 그래서 우리 희수 씨는 네. 말을 줄이세요. 말을 줄이세요. 아, 확실한 조언이네요. 말을 줄이세요. 더 말을 잘해보려고 말을 많이 할 때 제가 봤을 때는 자충수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핵심을 담은 이야기를 말수를 줄이고 정확하게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감정은 미묘한 거라서 사실은 아무리 경청을 하고 잘 살펴도 네.
상대의 마음을 어떨 땐 약간 헷갈리고 정확하게 잘 모를 때도 있거든요. 네, 그렇죠. 꼭 물어보세요. 그때 상대한테. 아, 물어보는 것도 가능한가요? 네, 물어보면 돼요. 왜냐하면 남녀관계와 그냥 인간적인 관계를 맺는 건 다른 거잖아요.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지만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이성의 유형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예 그럴 마음은 없어요라는 게 내가 희수 씨가 싫어요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구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람으로서 싫은 거랑 네. 이성으로서 싫은 거. 네, 이, 싫은 게 아니라 이성으로 더 이상 진전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죠. 아. 나의 마음과 좀 상대의 마음이 다르다고 해서 나라는 인간을, 인간 자체를 싫어하는 건 아니니까 그거를 상처가 되는 거절로 너무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그리고 태희 씨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직접적인 구체적인 방법 알려주시죠. 우리 태희 씨는요, 일단은 잘해보고 싶은 마음은 많고 관계를 진전해보고 싶은데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생각의 흐름이 얼어버리니까 여기서 일단은 써볼 수 있는 방법은요. 상대가 뭘 물어보잖아요. 네. 예를 들어 뭐 취미가 뭐세요? 그러면 또 일이 끝나면 집에 와서 그냥 좀 쉬고 잘 누워있어요. 그 다음에 꼭 물어보셔야 돼요. 그럼 이게 안 되면 이렇게라도 하면 돼요. 아, 네. 말이 안 나오면 몸짓으로라도. 네, 이렇게라도. 이렇게 해서 대화를 좀 편하게 이어가보는 성공적인 경험. 그렇죠. 더하기 네. 상대가 아, 나를 그래도 좀 존중하는구나. 이걸 경험하게끔 하는 걸 연습을 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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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마음을 조금 더 상대에게 오픈하는 거. 네. 이런 네.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